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재단 진행할게요. 제가 이거를 주문받은 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랐네요. 근데 다 자르진 않아서. 자, 이거 바지고요. 제가 이게 그 쓰다 남은 천이라 여기저기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쓰세요. 원단은 3마 정도는 넉넉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3마, 지금 이거 바지가 한 기장이 있어야 돼요. 앞판 한 기장, 뒷판 한 기장.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틈에 이렇게 끼워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재단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리조리 쓰시면 3마,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3마가 요정,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덜들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놓고 식서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자를게요. 그리고 자르기 전에 원단이 다 나오는지 먼저 좀 보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 어떤 분이 너무 색깔이 튄다고 그러는데 전혀 안 튀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좀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눈이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주머니고요. 시접은 제가 1.5cm 줬거든요. 이거 혹시 이게 그 주머니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측을 한게 아니고 본인들이 계측을 해서 줘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수정하셔야 되나 싶어서 양쪽에 1.5cm, 밑단 4cm 줬어요. 제가 보통은 3.5cm밖에 안 주는데 혹시 내 입으시려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금방 만들 거 아니시면 시접을 대충 좀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맨날 그래서 몇 센치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거는 금방 할 거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하고 다 하트 그려 놓으세요. 이분이 허리를 좀 크게 주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계측한 게 아니라서. 네, 일단 저는 주신 사이즈로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여기는 넣지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린넨이라서 제가 되도록이면 넣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넣지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는 너치 넣을게요. 너치 넣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패턴하고 이거 옷 만들고 이러는 데에는 너무 진심이라서.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뒷판이 나와서 제가 여기에서 뒷판을 재단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맞춤복에서는 이 미미지를 그냥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미미지를 다쓸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원단도 비싸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 경남 모직, 뭐 제일 모직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로고가 찍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나를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도 좀 있었죠. 밑단 4cm. 여기 옆선 1.5cm 줄게요.
이게 재단 봉제는 잘 안 보셔서 어차피. 자, 위에는 어깨는 1cm, 여기 1cm. 이거는 미미지는 제가 그냥 쓸 겁니다. 혹시 이거 안 쓰고 싶으면 잘라서 여기는 오버록 말고 바이어스 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에 오시면. 자, 밑단 이렇게 접으셔서. 하시고요. 여기 다트 있거든요. 다트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끝은 조금밖에 안 돼요. 0.3. 다음에 여기는 오늘 택배를 배달을 하시나 봐요. 우체국에서 문자가 오네요. 배달했다고. 오늘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자, 이렇게 하시고 접수는 안 돼요. 접수는 다 노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하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도 여기는 실표뜨기 그리셔도 되고요. 실표뜨기 하셔도 되고 이거를 제가 그냥 그릴게요. 여기 뽑으려면 힘들어서 이렇게 핀 꼽으셔서 뒤에다가 그리세요. 똑같이. 물론 맞춤복에서는 다 실표뜨기를 해요. 이게 잘 안 뽑히면 손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요. 뒤에다 그리시고 여기는 그냥 똑같이 박을 거라 그냥 핀봉 작업. 이게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이 자주색, 이 그 수박색이. 이렇게 색깔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색깔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마다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색깔은 진짜 굉장히 이뻐요. 제가 이렇게 이쁜 색깔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앞판 볼게요. 그래서 네. 자, 식서 방향 맞추시고. 잠시만요. 네, 먼저 이거 쓸 때 이거를 막 여기저기 골라서 썼더니 지금도 여기저기 골라서 이렇게 써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안 잡아도 세만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4cm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실루엣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시죠? 자, 어깨는 여기는 수정할 일이 없어서 1cm만 여기도 1cm 여기도 1cm 자, 꺾임선 표시하시고 여기 완성선 표시하시고요. 여기 완성선도 맞춤복에서는 다 실표뜨기를 다 했어요. 이게 옷을 이렇게 맞춰주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리칼라 달리는 선 표시하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넣지. 자, 여기 다트. 그래서 우리나라 닉네임도 좋으니까 좀 애용 좀 하세요. 그래야 먹고 살지. 자, 여기.
꺾임선인데 그거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꺾임선을 맞춤복에서는 이거를 다림질할 때 여기를 이 라인을 딱 접어서 꺾어주거든요. 그래서 맞춤복 한 거랑 하는 거랑은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자, 이거를 시접을 제가 그래도 그려놔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제가 몇 센치 넣나요? 2cm. 여기도 여민분 있잖아요. 이것도 실표뜨기를 했어요. 맞춤복에 할 때. 이게 많은 거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이거를 정식으로 막 배우고 싶다 그러면 진짜 제가 딱 잡아놓고 열심히 가르치겠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에 일단 시접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거보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할 때는 3.5cm만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몰라서 4cm 줄 겁니다. 밑단은 그냥 접어받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 1.5cm 옆선. 옆선 1.5. 중심 표시하시고 앞판 표시 여기는 1cm입니다. 일단 먼저 자르시고 시접 정리 필요해요. 이 어떤 분들은 이 제 가위 소리도 듣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 자, 이거 제가 그냥 그려서 할 거고요. 자, 이게 칼라고요. 자, 1.5cm 정도 크게 이렇게 해서 하나 떼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단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안단, 뒤에 안단이요. 안단을 뜰게요. 이거 조금 크게 뜨세요. 자, 여기 1cm. 어깨 1cm. 자, 중심 표시하시고, 여기 7cm 놓으세요. 1cm 어깨 시접 표시하시고, 7cm면 제가 좀 크게 넣는 겁니다. 7c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보통 12cm 넣거든요. 12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각지지 않게. 자, 중심 표시. 여긴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만 하시고. 자, 여기 이게 시접이 없으니까 시접 포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옷이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작은 옷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위에까지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1cm. 자, 여기는 1.5cm. 보이시죠? 네. 이거는 여기 시접은 옆선 시접하고 동일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트임 자, 너치 자, 여기 자르시고 여기 너치 주세요. 빼시고 자, 이거는 길이는 제가 얘를 다 쓸게요. 쓸 수 있는 만큼. 자, 여기가 27, 8 이 정도 되네요. 자, 여기는 이쪽은 넓을 필요는 없어요. 자, 15cm. 자, 여기는 여기 기준으로. 자,
18cm.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라서 사실은. 네, 이게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단이 많이 있을 때, 또 없을 때에 따라서 묶아대만 주기도 하고, 한쪽만, 보이는 쪽만 원단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네 개를 다 같은 원단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원단이 두꺼울 때는 네 개를 다 같은 원단으로 쓰시면 안 되고, 안쪽에 다른 원단, 색상이 비슷하거나 같은 색깔의 면으로 쓰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주머니 그 영상 올라간 거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설명이 있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세 개예요. 하나 더 나중에 재단할 거니까 네 개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요. 자, 두 개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요거고요. 자, 여기 1.5cm, 여기 1cm 시접. 자, 요걸 두 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cm 시접. 여기 1cm.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르세요. 물론 몸판도 이렇게 자를 겁니다. 두 개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두 개는 여기까지 다 있게 해놓으시고, 뭐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남은 게 뒷판하고 앞판 안단, 그 다음에 앞에 웰트 포켓, 그 다음에 바지 주머니. 자, 바지 뒷판입니다. 식사 방향 여기랑 맞추시고, 놓으시고요. 자, 허리 1cm. 자, 여기는 1cm입니다. 여기도 1cm. 여기 길게 그리지 마세요. 곡선은 선을 길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무릎 둘레선 그리셔서 박으실 때 맞추시면 좋고, 제가 앞판을 안 해서 1.5 이쪽 옆선도 SS는 다 1.5cm입니다. 자, 위에도 1.5. 밑단 4cm 넣을게요. 3.5만 넣으셔도 됩니다. 5cm 넣기는 너무 많아서. 여기는 그 고무줄이라서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커팅할게요. 밑단 먼저 컷. 자, 여기 자르시지 말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옆에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놓으시고 위로나 위로 올리시거나 뒤로 올리세요. 라인 그리시면 더 좋고. 여기까지 자르시고요. 여기도 시접 정리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얘 옆을 자르고 나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잘라도 돼서 나중에 잘라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얘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를 너츠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는 시접을, 네, 금방 안 하실 거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금방 하실 거면 앞판이나 뒷판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할 때는, 가리킬 때는 앞판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판을 위로 놓고 얘를 봉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판만. 근데 이 정확하게 잘랐을 때 얘기예요. 맞춤복에서는 실표뜨기를 다 떠요. 왜 그러냐면 재단하다가 원단이 좀 부족하면 그 시접이 좀 작을 때도 있거든요. 자, 여기는 1cm. 그리고 자, 여기 1cm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도 제가 했고요. 칼라 하고
칼라 하나는 바이어스예요. 모두 아시겠지만 이거는 바이어스로 꼭 떼셔야 됩니다. 자, 뒤 중심이 바이어스 되게. 자, 1.5cm 크게 이렇게 해서 떼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앞판 안단 재단할게요.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기 이 닌넨은 그 실룩거려요. 100% 닌넨은. 그래서 여기 직선 맞추시려면 자를 놓거나 선을 하나 그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맞추세요.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놓고 얘를 여기에다가, 자, 여기 제가 밑단 시접을 4cm를 줘서 여기도 4cm를 남길게요. 여기 여러분들은 원단이 없으시면 1cm만 있으셔도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갑니다. 여기 밑에 4cm, 앞에 1cm. 자, 여기, 여기도 1cm 놓으시고, 여기 1cm. 1cm, 다 1cm입니다. 자, 커팅. 자, 여기 칼라, 위 칼라 달리는 선 넣지. 꺾임선 넣지, 밑단 넣지. 자, 떼시고. 뒷판 안단 어깨를 제가 7cm 했습니다. 시접 1cm 그려놓고 7cm 그리세요. 이렇게고요. 자, 여기는 약간 작아도 괜찮아요. 자, 얘를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너무 작지 않게. 이게 안단, 그 안단만 있고 안감은 없습니다. 같은 사이즈로 내려와도 되고요. 밑에가 조금 작아도 괜찮고, 밑에가 조금 작은 게 보기에는 이쁩니다. 하시고, 자, 여기는 얘 안단은, 이거는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오버록을 쳐서 그냥 접어박아도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치면 두꺼워져요, 이게. 그래서 겉에서 다림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는 아다리 가진다고 하거든요. 시접이, 안쪽에 있는 시접이 두툼해서 겉으로 다림질을 하면 거기에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스를 못 치고 그냥 그 접어박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엘트 포켓 이렇게 대충 띄워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벨트 남았습니다. 벨트는 제가 이쪽에서 뗄게요. 이게 조금 남긴 했는데요. 한 4마 정도 남았어요. 더, 요거 말고도. 근데 제가 또 써야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안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막 또 쫄르면 4마 정도는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그만 드릴까 하고요. 그, 재미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계속 하면서. 제가 좀 빨리 질리는 성격이 좀 있어요. 자, 33cm 뒷판 바지. 그 다음에 앞판 바지. 자, 여기는 제가 사이즈를 재는 것 같거든요. 26.4cm, 26.4. 그러면 59.4cm네요. 그러면 59.5cm를 제가 볼게요. 59.5cm 보고 앞에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5cm는 적어도 있어야 되고. 자, 그
그러면 여기에다 5cm를 하면 제가 이걸 60cm 볼게요. 그럼 65cm고 65를 2로 나누면 얘가 접혔으니까 2로 나누면 32.5cm네요. 자, 일단 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자, 이거는 제가 4cm 할 거거든요. 그래서 8cm, 9, 10, 11cm 제가 놓을게요. 4, 8. 네, 조금 크게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11cm. 이렇게 하고, 자, 32.5. 잠깐만요. 그게 아니네요. 얘가 지금 반이네요. 네. 제가 반을 쟀으니까 반으로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하나 떼어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얘가 고무줄이라서 얘가 좀 커요. 네, 이렇게 해서 떼어놓으시고 이것도 지금 한 4맛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옷을 하나 해볼까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옷 해보고 싶은 원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색상도 좀 뭐라고 하지? 흔한 거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자 이거는 바지 뒷판이에요. 자 제가 이제 닫지를 댈 거예요. 심지 붙이고 이런 거를 닫지라고 해요. 상시다가 하는 일이었고요. 자 이게 지금 바지입니다. 바지 앞판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닫지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바지, 주머니 보이시죠? 자, 여기 1cm, 여기 1cm시죠? 그리시고 이거를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를 제가 항상 여기를 식서 방향, 식서 테이프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조금 심지를 조금만 붙일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힘을 좀 받았으면 해서 근데 네, 심지가 이 색깔이 초록색을 제가 다 썼나 보네요. 고민하겠네요.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사야겠네요. 자, 이거를 자, 이것도 식서 방향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식서 테이프를 제가 붙일게요. 여기가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받았으면 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고요. 얘를 이렇게 치우세요. 치우시고 자, 여기 3cm. 네, 여기도 3cm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세요. 자,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자, 이거 늘어나지 않게 옆에 30초 커피라고 있는데 블라우스 하나 이제 만들고 커피가 생각나서 가서 먹으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발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문을 열어놓을 수는 없어서 그냥 먹고 있는데 갖고 와서 먹을까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먹었어요. 여기가 지하라서 저는 가끔 가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잠깐 나가더라고요. 담배 피러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들어오면서 문을 확 닫더라고요. 조금 화난 것처럼. 자, 뒤에도 붙이시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발꼬락내가 너무 나네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이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무섭잖아요. 끄덕하면 대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그때는 낫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예전에는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어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더 편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더 안 좋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거를 초코를 참 서울 가서 제가 사와야겠네요. 혹시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더 사올게요. 공지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택배로 오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와야 돼요. 여기서 사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택배로 보내면 조금 깨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시접 그려서 식서 테이프를 좀 붙이세요. 1cm. 자, 이거는 제가 이걸로 붙일게요. 여기는 이걸로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상의는 이걸로 안 붙일게요. 이게 두툼해서. 반대쪽도 근데 이렇게 얘기해 소용없는데 제가 편집할 것 같은데 다 네, 할 때 다 잘라서 이렇게 작업 두 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다 편집을 하거든요. 한 번만 들어가게. 여러분들 잘 보시지도 않는데 두 번 넣을 필요가 없어서 바지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두시고 밑단은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뒷판입니다. 자, 뒷판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박아야 돼서 이렇게 두시고요. 자, 여기 심지 붙여야 돼서 자, 여기 너치 중심 너치 놓으시고요. 심지 식서 방향 다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안단으로 하시면 재단하시면 좋은데요. 안단으로 재단했다고 해서 안단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겉감에다 붙이셔야 돼요. 자, 시접 주시고 자, 얘보다 2cm 작게 그죠? 자, 여기를 2cm 작게 보세요. 이렇게 놔야지 여러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작게 재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안단에 붙이시면 안 돼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두 개 안단에다는 심지 안 붙여요. 어떤 분이 옷을 사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심지를 겉감에다 붙였냐고, 안감에다 붙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겼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성복이 그렇게 한 예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게 맞춤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공방이나 이런 데서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기성복도 안 딴에다 붙인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겉감에다 붙이는 거다. 기성복만 그렇게 한다. 기성복. 그러셨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요. 또 하나 배우네요.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이제 저 같으면 그러겠죠. 안단을 원래 그 안단, 그 안단에다 붙이는 거로 내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겉감에다 붙였네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그죠? 무조건 그 데드런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정이 조금 그냥 이렇게 통화하는 것보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오해가 살만한 거는 문자로 하시지 말고 문자로 부드럽게 하려면 정말 정중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해 살만한 거는 그냥 통화를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주머니, 바지 주머니 감은 그냥 갖고 가세요. 아, 그 다음에 잠깐만요. 바지 주머니 감에 제가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여기에 심지 좀 붙이세요. 근데 이게 심지를 붙이면 여기 보이겠네요. 네, 그냥 할게요. 이거는 소매입니다. 소매는 밑단을 지금 꺾으세요. 자, 4cm 갔습니다. 4cm 했고요.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초크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백목으로 된 거라 손에 묻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근데 쓰기는 제일 편하다는 거. 어떤 원단에도 다 그려지는 초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단 꺾으시고. 자, 이게 시접이 4cm라서 제가 밑단을 좀 넓게 줄 건데요. 이분이 혹시 내 입을지 몰라서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러 넓게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2cm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제가 이거를 2.5cm를 해서 이걸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2cm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2cm만 해도 이 아이템은 괜찮습니다. 하시고, 자, 반대쪽도.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칼라는 바이어스를 제가 연결하고 심지를 붙일게요. 심지도 바이어스로 자, 그리고 이게 물론 하다 보면 겉감 안감 붙이는 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맞춤복에서는 드물어요. 그게 1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보통 얇은 원단인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서 가지고 가시고 바이어스로 꼭 뜨세요. 그 다음에 위칼라 그냥 두시고요.
자, 이게 지금 앞판이거든요. 앞판 심지. 색상이 있으시면 색상 좀 맞추세요. 지금 별로 색상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딱 맞는 그 색상이 있으면, 심지 색상이 있으면 주머니, 바지 주머니 보이는 쪽, 겉으로 보이는 쪽에다가 심지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다 말고 조금만. 왜 그러냐면 힘좀 받으라고. 자, 이걸 제가 아직 그 패턴을 저기를 못했어요. 편집을. 집에 식구들이 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일할 저기는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해야 될게 저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가장자리 먼저 자르세요. 가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것도 안단으로 재단하셔도 됩니다. 안단보다 작게. 이게 지금 안단이죠? 밑에는 더 크겠네요. 얘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안감이 없어서 얘가. 자, 여기에 이렇게 대보면 얘보다 작아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제가 더 자를게요. 위험하네요. 이렇게 여기 작게 이렇게 자르세요. 그다음에 자, 앞판에다가 붙이세요, 얘를. 자, 이거 반듯하게 놓으시고. 자, 실룩거리면 안 됩니다. 자, 패턴 좀 대보세요. 지금 고정되는 거라 얘랑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개를 항상 겹쳐서 놓고 하셔야 됩니다. 맞춰서 놓으시고 이제 심지 붙이세요. 자, 심지 붙이는 곳에 핀 있으면 안 됩니다. 핀다 빼시고. 박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를 표시를 안 했네요. 이렇게 꽂아서 얘도 표시할게요. 그리고 웰트 포켓 위치는 제가 봉제를 하면서 할게요. 되고요. 자, 이쪽은 지금 선이 있거든요. 자, 이쪽은 제가 그냥 붙일게요. 반대쪽은 없는데 이쪽은 선이 있어요. 테이프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곡은 여기 이거를 넣지를 안 줘도 괜찮아요. 돌아가요, 이 정도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는 위칼라 달리는 선까지만 하세요. 여기 꺾임선도 이렇게 0.5cm 떨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아래 위 3cm 정도 떨어지면 됩니다. 이거는 더 정확한 거는 테일러드 칼라, 정장 테일러드 칼라, 기본 정장 테일러드 칼라 패턴에서부터 다림질까지 올라간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자, 이거 붙일 때는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1cm. 여기 4cm, 1cm 패턴 놓고 그리시면 더 정확하고 좋고요. 여러분들이 1cm 정확하게 놨다는 가정하에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 위칼라 달리는 선, 여기 어깨 1cm. 그다음에 이 선은 지금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위칼라 달리는 이 포인트, 위칼라 다를 때 이게 필요해요. 지금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것도 제가 겉에다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포인트.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벨트거든요. 자, 이거를 펼치지 않고 겹쳐서 재단을 한 경우에는 라인이 일자로 딱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리미로 조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바늘 접었고, 자, 뒷판이 아까 33cm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33cm면 네,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앞판이 26.4cm네요. 다트 빼셔야 됩니다. 28cm고, 다트를 빼면 1.5cm 잡아야겠네요. 28. 네. 1.5cm 빼면, 잠깐만요. 28에서 26.5cm 잡으면 되겠네요. 26.5cm 여기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왼쪽은 여자 거는 오른쪽 여밈이라 왼쪽은 시접 1cm만 오른쪽은 시접 포함 4cm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자, 모두 다 자, 4cm를 그냥 다 주세요. 그래야 덜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를게요. 잠시만요. 네. 1cm. 네, 자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은 여기는 그 고무줄이 들어가는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은 심지를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는 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심지를 붙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밴드 넣을 때딱 옆선이거든요. 여기가 옆선에서 딱 끝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밴드를 앞으로 좀 이동해서까지 넣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자, 제가 4cm 할게요. 4cm 정도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까지 밴드를 넣을게요.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해야겠네요. 자, 중심 잡아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넣지 놓을게요. 한쪽에다만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그려진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심지는 여기까지 넣으시고 옆선까지 넣으시고 밴드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넣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펼칠게요. 그리고 자, 심지는 이거는 벨트라서 이거는 지금 이 심지는 실크 심지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심지를, 이거는 지금 아사싱이에요. 약간 도톰한 그 심지입니다. 이거를 넣을게요. 벨트니까 그래도 조금 도톰한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옆선까지 제가 넣을게요. 아, 제가 뭐 하나 안 한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게 댕고마이다데를 해야 되지 싶거든요. 자, 여기 얘는 벨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붙이세요. 앞에 댕고마이다데는 안 해도 되는데 그 오른쪽 왼쪽 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시접을 더 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성 거인 경우에는 그 왼쪽 거만 하기도 해요. 왼쪽이 댕고, 오른쪽이 마이다데. 마이가 그것도 일본 말이에요. 마이. 댕고 이것도. 그래서 이 다리미판 이거는 식기리판. 작업대는 바이다판. 다 일본어예요. 남았고 구지라 뭐 이런 거. 현장 용어예요. 현장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제 나이 정도 드신 분들은, 혹은 더 드신 분들은 그 용어를 지금도 아마 쓰실 거예요. 저처럼 학교에 있으신 분이 아니면 아마 아직도 그 용어를 쓰시지 싶어요. 그때는 그 용어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의상학과가 생기면서 이제 그 영어라든지 우리나라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전엔 다 그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cm 시접 그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풀 붙여서 꺾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일단 제가 풀은 붙이지 말아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완성도 면에서는 끝을 바이어스 치는 게 좋지 싶은데, 이 중간에 벨트 넣는 게 완성도가 조금 다른 거보다 봉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있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자르시고요. 아, 그 꺾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4cm 그려서 꺾으세요. 벨트는 3.5cm 하셔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4cm. 네, 제가 4cm 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 밴드가 제가 3.5cm 하고 4cm 짜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cm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작은 걸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봉제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4cm. 여기는 위에는 그 허리를 쳤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자, 이거를 다시 꺾으세요. 요새는 벨트 심지를 잘 안 넣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하거든요. 두꺼워서. 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울룩불룩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기를 봉제할 선을 그려놓으세요. 완성선을. 이렇게 해서 시접 1cm 넣고 잘라서 버리세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가 뒤 중심이고요. 자, 여기가 33cm, 26.5cm. 여기고. 자, 얘를 만들게 되면 여기가 겉이면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 시접 없이 1cm. 그다음에 자, 왼쪽이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33cm 체크하시고 여기 그다음에 왼쪽이 26.5cm 놓고 왼쪽은 3cm가 더 있어야 되고 시접 1cm가 있어야 됩니다. 왼쪽은 그래서 다 쓰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밴드를 제가 여기에서 자, 4cm 여기서부터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cm 이동해서 밴드를 여기서부터 제가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1cm 남겨놓고 자르세요. 이 봉제하는 이 시간보다 이렇게 닫지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자, 넣지. 여기 중심 넣지. 옆선 넣지. 자, 옆선 넣지. 여기는 있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를 자를게요. 중심도 넣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학구주머니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심지를 하나 붙이세요. 네 이거는 얇은 거 붙이셔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자, 이렇게 반 꺾으세요. 꺾으시고 이거는 얘가 좀 약간 사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붙이고 나서 얘를 그 몸판에다 놓고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동할게요. 오브룩은 다 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시접이 제가 1.5라서
가름소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셔도 상관없는데 1.5를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가 라인이 옆 라인이 지금 곡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울수 있어요. 그래서 1cm 주시면 옆 뒤쪽으로 넘기시고 합쳐서 쳐서 지금 이거는 린넨이 막 두꺼운 원단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5 저처럼 1.5 줬으면 가름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버룩은 봉제하기 전에 오브록을 다 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네.